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랠펌프 구찌갱에 나왔던 808 베이스 같은 거를 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찌갱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요 근래에는 제이콜의 새 앨범이 나오면서 이 랠펌프와 그와 유사한 래퍼들을 또 디스 아닌 디스를 하면서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릴펌프 같은 경우 이제 제이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막 이런 영상이 올라오면서 SNS 상에서 그래서 막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구찌갱에 나왔던 808 베이스가 조금 유니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영상은 띄우지 않았는데 그 해외 웹사이트 중에서 지니어스라는 힙합을 다루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구찌갱을 만든 프로듀서가 자기가 어떻게 이 곡을 만들었는지 설명한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도 함께 보시면 좋을 거고, 뭐 검색은 뭐 지니어스 구찌갱 뭐 이런 식으로 치면은 아마 관련 영상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요 곡에 나온 808 그런 사운드를 어떻게 만드냐,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좀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플러그인입니다. 이름은 카멜 크러셔고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아마 드랍박스였나요? 그쪽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윈도우와 맥둘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OS에 맞는 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요걸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유용하고 이래서, 그리고 이번에 제가 요것도 한번 분석해 보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거를 만들 때 이런 플러그인을 쓰는데, 뭐 아무거나 갖다 쓴다고 이런 느낌이 나는 건 아니고요. 약간 좀 살짝 디스토션도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도움의 역할을 얘가 좀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구찌갱 느낌으로 찍은 비트가 있는데, 요거를 일단 듣고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비트가 있습니다. 지금 요곡 같은 경우에는 808부터 보면은 굳이 4개의 노트를 쓴 이유는, 여기 메인으로 쓴 멜로디의 노트의 근음이 여기가 D샵, 그러니까는 요만큼이죠. 요만큼까지 D샵, 요만큼까지 F샵, 요만큼까지 F, 아니요, 여기까지가 F, 요만큼이 C샵 해가지고, 저 원래 808 노트가 C샵이었는데 요곳의 음정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랜스포즈 값이 얘는 플러스 2가 돼 있죠. C샵에서 플러스 2가 되면 D샵 되는 거고, 얘도 C샵에서 5개 올리면은 F샵. 그래서 같은 원리로 나머지 것들 했고, 여기 이제 복붙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패턴은 이렇게 찍은 거고, 그러면 이제 질감을 좀 보자면 이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나하나 걸어서 플러그인을 쓰지 않고요. 지금 얘네들을 이만큼 4개 트랙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이 그룹에서 요 플러그인을 불러온 겁니다. 요거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Add 그룹 채널. 그래서 얘를 해서 당연히 스테레오로 만들 거고, Add 트랙을 하시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 초이스를 하잖아요. 스테레오 인아웃을. 그래서 여기 부분을 뭐 본인이 만든 그룹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룹 2로 넣는다. 그러면은 2 쪽으로 이렇게 넣으면 요 마지막 808만 요 그룹 2하고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얘네들을 전부 묶어서 여기다 넣은 다음에 여기서 플러그인을 걸게 되면 여기서 건 플러그인이 요네 개에 한 번에 먹여지게 돼요. 그래서 좀 간편하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플러그인을 쓰면 소리가 좀 변하는데요. 원래 원본의 소리는 이렇습니다. 약간 원본 자체도 조금 디스토션이 있는 걸 골라왔는데, 이런 구찌갱의 느낌을 내려면 굉장히 뭔가 좀 퓨어한 상태의 808을 쓰는 것보다 살짝 디스토션이 들어가서 좀 떨림이 있는, 좀 1차원적으로 말하면 떨림이 있는 그런 소스를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뭔가 빅하고 부밍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이거를 얘가 좀더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카메크러셔라는 애들이. 그래서 보면은 여기 크게 보면 여기 디스토션, 그 다음에 컴프레서, 그 다음에 필터,
그다음에 마스터, 이건 최종 볼륨이고요. 그래서 얘네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만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디스토션 줄 때는 말 그대로 디스토션 값을 넣어주면 돼요. 하나씩 해보면 이런 원본에다가 이런 식으로 디스토션이 더 강하게 들어가죠. 약간 이렇게 투머치로 먹이게 되면 예전에 텐타시온이 굉장히 좀 하드하게 냈던 약간 그런 느낌과도 좀 유사하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굿즈갱에서 좀 오바고 한요 정도? 반토막? 한 9시 방향 정도가. 그다음에 필터를 먹이게 되면은 소리가 말 그대로 컷오프가 됩니다. 필터가 먹이지면서. 약간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흔히 클럽에 갔을 때 클럽 화장실에서 있으면 소리가 뭔가 좀 이렇게 먹먹하게 들리잖아요. 밖에 소리, 음악 소리가. 그런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도 너무 많이 먹이진 않고요. 한요 정도? 한 1시에서 3시 방향? 참고로 여기 마스터를 온을 누르시고 하셔야 요 이펙트가 먹여져요.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 마스터 쪽에 믹스 향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믹스를 완전히 없애면 바이패스랑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믹스 향, 요거를 한 50에서 100 정도. 그다음에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좀 컴프레서인데 그냥 쉽게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헤비 컴프가 되면서 좀센 느낌으로 많이 바뀝니다. 얘들 빼고. 약간 요런 식으로 바뀌어요.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디스토션 같은 소리죠. 이팻 모드를 키게 되면 말 그대로 팻, 그러니까는 더 강해지고 두꺼워지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린 거는 각 노브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얘네들을 지지고 볶아서 본인이 원하는 이제 메인 사운드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굿즈갱처럼 하면은 너무 투머치가 되면 안 이쁘고. 제가 좀 세게 먹인 것도 있는데 한요 정도만 먹여도 구찌갱에선 요 정도만 해도 느낌이 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먹일 수 있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투머치를 했는데 본인이 먹일 때는 제가 건 것보다 조금 약하게 먹이셔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들이 프리셋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디스토션을 어느 정도 걸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요썹 마스터입니다. 서틀 마스터. 얘 같은 경우는 소리를 막 디스토션을 주는 건 아닌데 밑에 저역 부분을 굉장히 부밍을 시켜주면서 소리를 이쁘게 잡아줘요. 그래서 굿즈갱 같은 경우도 약간 디스토션이 들어가 있는 것과 동시에 밑에 저역대가 굉장히 풍부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한 저역대, 그러니까는 디스토션 같은 걸 걸지 않고 뭔가 좀 부밍을 만들고 싶다 할때이 서틀 마스터라는 프리셋을 쓰면은 조금 더 소리가 더 부밍이 되는, 밑에 초저역대가 부밍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만 들어오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저역대만 더 극대화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은 요 상태가 그냥 레벨만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단순히 레벨 키운 것보다 좀더 저역대가 더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거랑 섞어서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에 서틀, 마스터를 많이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있는 첫 번째 있는 프리셋, 얘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얘가 요첫 번째 있는 프리셋이 엔간한 808들의 디스토션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나름 예쁘게 먹어줘서 이것도 자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팁으로 이 구찌갱에 나왔던 드럼에 대한 포인트를 좀 설명드리면, 요 퍼커션 정도가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되죠. 요런 소리입니다. 약간 요런 소리인데, 요게 이제 그 림이라고 불리우는 808 쪽에서의 림샷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드럼에도 일반 드럼에도 림 소리가 있죠. 근데 약간 일반에 있는 림 소리와 좀 달리 808 퍼커션에 있는 림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요런 리듬을 만드는데, 리듬을 만드는 위치는 되게 심플해요. 여기 이렇게 한 마디가 이렇게 총 4개가 돼 가지고 나오잖아요. 큐베이스 기준으로 이렇게 4칸이 있으면은 2번하고 4번 자리에 요 박자를 넣어서 요 그림을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요 위치는 고스트 스네어를 만들 때라든지 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악기들 넣을 때 가장 많이 흔하게 쓰이는 박자 위치예요. 그래서 두 번째와 네 번째. 이렇게 한 칸을 봤을 때 그래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여기다가 이런 퍼커션 등을 넣어서 그림을 짜줘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구찌갱에서는 이런 패턴을 썼다. 이런 겁니다.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리듬을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하이햇이나 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려울 거 없이 뭐 일반적으로 썼고요. 뭐 하이햇 쪼개는 거 같은 경우는 요 구찌갱에서는 64분의 1 요거를 좀 메인으로 많이 썼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라든지 뭐 추가로 텔레플랫이나 뭐 32비트 이런 것들은 본인이 넣어서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64비트로 찍은 것들이 여기 잘게 쪼개진 얘네들이 다 64비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카멜 크러셔 같은 플러그인의 경우는 사실 비트를 찍는 분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플러그인인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고 계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써보셨던 분들은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해 보시고 한번 하면은 효과가 좀 막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도 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